자,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땡땡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업, 이렇게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늘 땡땡으로 키워드를 주시는 이상엽 이사님. 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것의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예상하셨듯이 로봇. 로봇입니까? 네, 로봇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번 주에 그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해서 한 2.5% 상승해서 한 9,860만 원은 아닌데 이제 결정이 났죠. 그래서 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고용보험이나 이제 주휴 수당 등을 고려하면은 이게 만 원이 넘는다. 그래서 좀 부담을 느끼는 정말 여러 기사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일단 이번에 결정되기 전에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이요. 한 281만 원이 조금 넘는데 월평균 인건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한 291만 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결정되기 전부터도 올해만 놓고 봐도 이와 같은 좀 월평균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 또 확인되는 수치를 또 살펴보니까 주요 편의점 4개사의 무인 점포,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이제 보면은 올해 상반기 말에 3,530곳으로 한 3년 반 사이에 한 17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참 이거를 보면은 경기와 좀 무관하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좀 비용을 절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로봇과 좀 살펴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가끔 이제 잊고 지낼 수 있는데 굉장히 그 기준에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진국의 독일 한 군데만 보면은 노동력이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무려 300만 명 이상의 노동력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2차 전지 종목,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 또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그룹주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강한데 참 수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은 7월 달에 2차 전지 관련된 ETF가 두 개나 좀 상장이 됐었는데 로봇과 관련된 ETF도 다음 주 25일날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M자산운용사에서 뭐 우주산업, AI, 로봇 관련된 종목이 포함되는 그 ETF가 상장될 텐데 지금 추정되는 거는 로봇 쪽에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뉴로메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네.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일정으로 살펴보면은 10월 달 정도에 10월에는 그래도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4분기 초 전망되고 있어서 그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언제든지 예상할 수 없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상반기에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이창양 산업 장관이 예, 뭐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좀 흐지부지 좀 지나왔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삼성에서 또 이제 헬스케어, 이제 웨어러블 로봇 관련돼서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가격 기간 조정이 있었던 로봇주에 대해서는 좀 기관 수급이 되고 또 다음 주 ETF 상장도 있어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 관련 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있었던 이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 로봇과 관련된 무인점포나 이런 시설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포인트를 저희가 잡을 수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을 몇 개 체크해볼까요? 네,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조금 전에 다음 주에 ETF 상장되는데 로봇 3개 이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고요. 두 번째는 SPG입니다. 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올해 하반기에 또 이번 주에도 이제 뭐 서빙 로봇 관련된 뭐 전략적 업무 이제 협약 체결한 소식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게 서빙 로봇을 이제 연내에 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출시한 이후에는 협약한 회사와 그곳으로 이제 2년간 100대를 순차적으로 이제 도입한다는 방침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서빙 로봇 하반기에 좀 체크 필요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로봇주 중에서 뭐 자율 물류 이동 로봇, 뭐 수술용 로봇도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제 AMR.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내년 상반기에 AMR 로봇 출시 계획 이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한 11시쯤에 또 뉴스를 봤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4조
보행 로봇이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호 경비 뭐 첨단 이제 실증화 작업을 위해서 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 우크라이나 또 지뢰 제거죠. 그래서 혹시나 우크라이나에 이쪽에서 뭐 대량 생산도 기술도 있고요. 대량 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네, 우크라이나에 좀 활용될지 여부에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SPG입니다. SPG. 네. 뭐 로봇용 정밀 감속기 국내 1위고요. 하반기에 이제 AMR과 또 방산용 감속 양산 계획인 거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고요. 4분기 이후에는 조금 전에도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사족 보행 로봇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감속기 상용화 추진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중장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 1.5% 뭐 상승하다가 뭐 약보합 민 상황인데 지금 뭐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은 단기적으로 오늘이 양봉 3개째 뭐 3일 연속 상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한 3만 3천 원을 좀 강하게 돌파 한다면 네. 최소 3만 5천 원 그 이상까지도 좀 추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상승을 좀 열어두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PG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 두 개를 체크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든 하나 두 개가 부각받기 시작하면 수급에 몰리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로봇주들이니까요. 전에 올해 초에 저력을 보여줬죠. 과연 그런 상황이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이 로봇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과 관련해서 키워드를 저희가 이성욱 차장님께도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키워드 보시고 이성욱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저는 이제 뉴로메카요? 네, 종목을 생각해봤는데 우선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로봇 쪽에서의 어떤 강자라고 좀 볼 수 네. 있겠고 물론 이제 그 수익 구조로 본다고 했을 때도 이제 물류 로봇 또 산업용 로봇 시 이제 비중이 차지하지만 이 협동 로봇 쪽에서의 그 비중이 사업에서의 차지하는 게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어떤 그 산업용 로봇 대 비해서는 어떤 공간 활용이나 이 확대처가 좀 작긴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현재는 이 뭐 의료용 외에 의료용 전에 뭐 음식료 업체나 이런 좀 공장 쪽에서의 협동 로봇에 대한 수출이나 어떤 수주 부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산업용 로봇보다도 이 시장 커지는 그 성장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절대 뭐 뒤처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로봇 시장에서의 이 어떤 협동 로봇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뉴로메카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작년기로 본다 라고 하더라도 이 협동 로봇의 어떤 뉴로메카의 생산에 대한 캐파를 봤을 때도 이 작년에 연 700대 그리고 작년부터 이 포항 쪽에서의 라인 증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은 지금 협동 로봇 제품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그 생산하는 로봇에 대한 수는 거의 뭐 두 자릿수 이상이 아니라 뭐 세 자릿수 가까이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지금 보통의 협동 로봇 단가가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이 협동 로봇에 대한 단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 기업들이 접근하기에도 편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이제 뉴로메카가 지금은 적자 구간이죠. 올해도 본다고 했을 때도 적자가 지속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뉴로메카가 적자를 보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로봇 쪽에서 연구 개발비나 뭐 이런 비용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이 재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중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충분한 어떤 충분한 중장의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없는 가격 구간이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뉴로메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